네,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데스포르치 캄피나스 제품입니다. 캄피나스 제품인데, 최근에 이제 TF화들도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, 데스포르치는 뭐, 그, 소재가 이제 일부가 이제 인조가죽으로 바뀐 거 말고는 뭐,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, 사실은 뭐, 어퍼 소재를 변경하는 걸로 무게를 크게 줄이기는 수는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, 이 제품도 예전에 뭐 테슬라이트라든지 그냥 캄피나스나 아니면 쌍로이스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든지 이런 점은 거의 느끼기 힘든데요. 그래서 한번 무게를 달아보면 이 제품인 경우에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53? 뭐. 예, 네, 한 253. 근데 이 제품을 지금 고할레의 프리미엄 포스트 제품 중에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풋사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. 어쨌든 그 원브로 쪽에서는. 그럼 요 제품의 무게랑 한번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? 요게 이제 인조가죽 모델이니까 똑같이 인조가죽을 가정해서 하면 206g. 약 50g 차이가 나는 거죠. 이 정도 무게 차이면. 그러면, 프리미엄. 일부 천연가죽이 사용된 모델인 경우에는 어떨까? 215.5. 요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한 40g 정도 차이가 나네? 예, 네, 거의 한 40g 정도 차이 난다. 그러니까 요 제품, 그냥 포스트에 비하면 한 50g 차이. 근데 요걸랑 비교해도 한, 35g? 215. 네, 거의 뭐한 40g 차이 난다.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저 데스포르치 풋사라들은 무게가 되게 가벼운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뭐 데스포르 쪽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에 뭐 어떤 부분의 디자인 요소들을 제거를 하면서 무게를 줄이려고 하면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어떤 줄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딱히 지금 풋살 경기용의 경기 시간, 그 다음에 소모되는 체력 소모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,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 중에 이제 신발의 안정성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뭔가 디자인 요소를 드러내거나 그다음 소재를 변경하거나 하면서 무게를 줄이는 거에는 아직까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다,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마도 당분간도 아마 요 정도 무게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